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리티비를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놀라셔서 오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정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티비가 사무실을 떠난다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뉴 컨텐츠, 사무실을 벗어나 우리의 노래를 직접 사람들의 귀에 쏙 들려주는 바로 그런 컨텐츠, 너네가 안 들으면 우리가 직접 들려줄게, 바로 이런 뉴 컨텐츠를 2020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컨텐츠는 말로 하기보다 바로 이런 컨텐츠입니다. 연인. What the fuck? What's that? What's song? Is it your song? What real shit? Incredible! What? I never hear like this song. Whoa! Real shit. Hey, fucking a worldwide artist. Please hear that. It's the real shit. Hey, artist. Yeah. 이렇게 저희는 직접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귀에 우리의 노래를 들려주고 직접 피드백을 받아보는 무섭고도 잔인한, 그리고 우리의 발전에 꼭 필요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이 놀랍고도 무서운 컨텐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입니다. 릿 레코드사의 신곡 소식입니다. 릿 레코드사의 소속인 영손이 지난주 모든 음원 사이트에 새로운 앨범 우린 왜 살까? 를 발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왜 살까? 이 제목만큼 자극적이고 생각이 많아지는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앨범 타이틀 우린 왜 살까를 먼저 들어봅시다. 우린 왜 살까? 그냥 개바빠. 이젠 좀 잘까 하면 또 갑갑한 맘에 하루를 새. 아무를 새 없는 상처는 더욱더 파고들게. 그럼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영손에게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손님. 아, 예, 영손씨. 왜? 잘 듣고 있는데 지금? 아, 죄송해요. 아, 뭐 잘 들리세요? 아, 잘, 예, 들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번 주에 이제 앨범이 나왔잖아요. 우리 왜 살까? 앨범 나왔죠. 그런데 제목이 우리 왜 살까라여서 너무 궁금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그죠. 아, 그럼 우리를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태어났으니까. 이왕 태어난 거 그냥 뭐, 살아봐야죠. 재밌게. 아,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간다. 네, 태어난 김에 이왕 태어났고. 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예. 지킬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왜 살까라는 앨범은 뭔가 삶의 부정적인 것보다 그냥 우린 왜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은 앨범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제가 우린 왜 살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왜 살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그냥 쭉 써내려간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노래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멋지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노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건 여러분도 용기 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혹시나 우리가 왜 살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영손의 우리 왜 살까를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그 아티스트, 릿 레코드사의 대형 아티스트인 션 테일러 군이 새로운 프로젝트와 곡이 발표된다고 하니 션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션님! Hi. What's up? What's good, bro? Yeah, what's up? Hi. 네, 안녕하세요, 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션 테일러라는 활동명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너무나 리티비 상에서는 유명한 아티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이번에 살짝 들은 소식으로 굉장히 글로벌하고 멋진 프로젝트들이 많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영국 뮤지션 리나라는 분과 함께 두 곡을 작업을 하게 됐는데 한 곡, 첫 번째 곡 Currency Exchange라는 곡은 11월 30일에 모든 음원 사이트에 발매가 됩니다. 와우. 그리고 이제 아직 제목은 미정이지만 이제 붐뱁 스타일의 곡도 하나 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영상과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와우, 그렇군요. 영국 아티스트까지 작업을 하는 우리 이거 좀 소개 멘트가 있는데 우리의 글로벌 워클 킹갓 제너럴 병맛 엠퍼럴 충무공 래퍼 션님의 Currency Exchange 제목 미정의 곡과 이 두 곡을 한번 맛보기로 시청자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나요? 그럼요, 바로 가시죠. Currency Exchange, get the money maintained. Currency Exchange, let the world know my name. Currency Exchange, we be glowing like my chains. Currency Exchange, I go with some update. Getting older every day, hold up, wait, let me pray for these bitches they gon' need if they keep getting in my way. Yeah, I ain't here to play. At for a sec, 졸업을 하고 대학 입학 2010. 와우, 저희도 살짝 한번 들어봤는데 노래는 진짜 쩌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 래퍼 부대 실력 그리고 음색뿐만 아니라 너무 지려고 잠시 잠 바지만 좀 갈아입고 갈게요. 자, 그러면 분명 두 멋진 곡을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단 계획에 있는 거는 붐뱁 트랙에 저희 핫댐 크루 아시죠? 핫댐 크루 댄서분들과 함께 코레오그래피 댄스 비디오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영국에서 리나님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 장면들, 리나님의 장면들을 영국에서 촬영을 하고 Currency Exchange의 뮤비를 만들고 싶지만 혹시라도 이 상황이 어렵다면은 한국에서 CM 더 빈지와 함께 멋있는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뭐 CM 더 빈지님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또 영국이라니 정말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걸 BTS뿐만 아니라 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BTS를 언급하는 게 불편합니다. 네, 불편합니다. 네. 그럼 개인 작업물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목표가 12월까지 6곡을 만들 목표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완성이 됐어요. The Boy from the Far East라는 곡이 완성이 됐는데 요거를 아직 발매 미정이지만 조만간 발매할 예정입니다. 와우,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시면서 한번 맛보기로 즐겨보시죠. Get it! 오늘 모지 않아 trying to spend 사실 너무너무 귀찮네 개소리들 다래 꽈기에 I'm the cool boy from the far east. I'm the cool boy from the far east. 와우, 훅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동양에서 온 굉장히 쿨한 남자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평소 저의 행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쿨내 나는 그런 녀석입니다. Don't you ever fucking touch my head, bro. I'm serious. 네, 여기까지 쿨레가 진동하는 션님의 개인 작업물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향간에 들리는 소식에 네. 레코드사의 두 거물 아티스트인 영손과 션님이 뭉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영손과 제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약간 금토일, 이 주말이란 주제로 함께 몇 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70%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70%면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봐도 무관한데 네. 그렇다면 혹시 실례가 안 되면은 혹시 금토일 중에 한 곡만 살짝이라도 맛배기로 들려줄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금요일 주제로 한 일상탈출이라는 곡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맛배기로 한번 짠! 빡셌던 주일에 피로들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 시간이 가는 와중에 오늘은 특히 더 오늘은 because I am I 힘이 쭉 빠졌다가 또 너와 함께 할 시간이 기분이 좋아져 Well, it's fucking awesome. Well, 나 진짜 요즘 노는데 되게 회의감 들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바로 클럽 가가지고 뿌리 먹고 빤스 질러야겠어요. 이제 빠져주시고요. 안녕!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소식인데요.
Lit as Fuck Apparel Industry Worldwide사에서 새로운 티셔츠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들리고 있습니다. 그 티셔츠의 인기가 발매 전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샘플을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샘플 유출을 막기 위해 리사는 장세훈이라는 첩보 요원을 현장에 파급해서 그런 몰상식한 샘플 도둑놈을 잡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뉴스데스크에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장세훈님! 아, 네, 저는 지금 리사의 보안팀장 장세훈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신제품 티가 지금 유출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입고 다니는 개새끼들이 있다고 해서 잠복 수사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저 옆에 보시면 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저기요. 네? 일로 와보세요. 그 티 어디서 구했어요? 제 거예요. 아,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아니에요. 야, 일로 와봐. 아니에요. 야, 일로 와.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 연결 사항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저런 몰상식하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춤도 잘 추지만 병신 같은 저런 놈을 잡아서 꼭... 야! 개 짖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래서 다 잘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 티셔츠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발매 예정이고 곧이어 후드와 다른 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니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리티비 뉴스는 여기서 마치면서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티비 뉴스의 앵커 김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